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현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없어. 우리 마지막 방송인데. 들어와, 들어와. 언제, 이렇게 새로 들어와라. 이제 들어오, 우리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만약에 우리 진짜 40분 동안 안 들어오는데, 들어와라, 이것만 외쳐다가는, 우리 내일 방송 못해. 아, 그래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제 들리시나요? 좋은 거안 같은데? 들리나요? 네. 들리나요?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아, 네네. 이제 네네. 들린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이제 들려요? 자,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 어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네. 맞방이잖아요. 지금 또 다른 분들 열심히 파이팅 하고 다 들어가시던데. 또 파이팅 들어오셨어요? 하고 들어가시는데. 자, 들어오셨네요, 진짜. 네. 아, 우리가 또 진짜로 들어와라, 이겼고. 들어와라, 막 주문을 외우니까 들어오셨어요. 자, 손님 원도 계시고요. 자, 준섭이 내 코인님도 계시고요. 자, 마지막까지 우리 막방까지 같이 한번 네. 즐겁게 또한 시간. 아, 여기요. 어, 여기요. 자, 어떻게 주문 뭐 받아 드릴까요? 자, 주문하세요. 자, 손님 원 계시는데 어떤 거 주문 받아 드릴까요? 자, 아니, 자, 이제 우리 여태까지 앞전에는 뭔가 이렇게 화사하고 밝고 뭔가 경쾌한 느낌이었으면 이제는 마지막 막방이라 그런가요? 차분하고 아주 우아하게. 대미 장식을 아주 네. 고급지게 합니다. 아주 고급진 방송. 고급져요, 네. 아주. 자, 고급진데 가격적인 면이 너무 착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제가 네. 가격을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아, 진짜요? 네, 20만 원대로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와. 근데 아, 정말 일단은 이 브랜드 뭐 코스모폴리탄에서 만든 거고, 예, 거기에서 또 안에 브랜드 코스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우리 시계랑 주얼리 세트입니다. 그런데 코스모폴리탄 하면 정말 유명하잖아요, 잡지로. 그쵸, 잡지로 정말 진짜로. 상류층을 타겟으로 한 그 잡지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그 상류층들을 위한 브랜드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스라거든요. 거기서 나온 아이인데, 정말 오늘 가격이 69,000원. 아, 거기다 10만 원도 안 무료배송. 넘어요. 네. 어떡해. 우리 준섭이 네. 네코님이 신쇼스님 반가 반가. 그럼 시작해봐요. 신쇼스트가 누구예요? 새로운 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을 말하는 건가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신지현 자, 쇼스트님. 감사합니다. 일단 또 네. 반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하도 제가 이쁘다고 강요를 시켜놨더니.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받고 싶어서, 얘기 듣고 일을 싶어서, 강요하지 말고 주문을 네. 외워요. 죄송해요, 진짜. 예쁘다고 해라, 네. 예쁘다고 해라. 저희도 상류층, 그쵸? 우리도 네. 충분히 상류층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분들도 뭔가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요. 이쁘게 입었는데 뭔가 허해. 맞아요. 귀걸이부터, 손목부터 뭔가 없어. 근데 맞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 근데 그 마무리를 다 져주는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따로가 아니라요. 요렇게 세트로. 함께 갑니다. 어떻게 세트를, 나는 정말로요. 네. 저는 요거 따로 까기 있고 요거 따로 까기 있을 거란 생각을 맨 처음에 했었어요. 네. 근데 한 까기 너무 이쁘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을 거란 정말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사실. 정말, 이렇게 싹 고급스럽게 네. 포장까지 되어 있고, 더군다나 시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세 가지로 즐기실 수 있어요. 세 가지 그쵸. 디자인으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네. 정말 내 기분에 따라서 그날그날 코디에 맞춰서 바꿔서 낄수 있는, 정말 세 가지 그쵸. 그 시계를 느낌이 다 가지고 다른, 있는 듯한 느낌? 그쵸. 맞아요. 하나인데, 하나 샀는데 세 가지 느낌. 자, 우리, 나또 삐질라고, 네. 이렇게 또 아드님이 또 들어오면 또, 어, 우리 아드님 또 들어오셨어요. 무궁화의 무궁화의 아드님. 네, 아, 아드님이. 신쇼스님. 네, 맞아요. 감사해요. 자, 어우, 무궁화. 네, 아, 진짜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들어오자마자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그래서 네. 아까 저는 사실은 뭐 다른 시계방송 하셨다잖아요. 저것도 네. 사실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시계줄을 갈기 위해서 보통 네. 이 매장을 찾아가요. 맞아요. 정말 번거로워요. 왜?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일단. 그쵸? 왜? 직장을 다니면 그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막 네. 아무리 우리가 뭐 시간이, 그러니까 방송 시간이 뭐 우리는 하루에 3시간 뭐 이렇게 있다고 네. 하지만 그 시간 내기 전에 또, 어려워. 예.